반갑습니다. 오늘은 해금 사랑하시는 송승환님 찾아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송승환님.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일 여쭤도 괜찮을지요? 예, 지금 철강회사에 한 25년 근무를 했고요. 예. 주로 개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쇠를 갖다가 가지고서 우리 모든 산업이 크게 일어난 시대를 거쳐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발전상을 보이고 있는 때인데 쇠를 다루시는 분이 마침내 해금을 다루신다는 그런 이야기시군요. 해금 다루기 이전에 다른 악기도 가까이 하셨다면서요. 어떤 악기를 좋아하셨는지요? 예, 제가 대학교 때 클래식 기타반에서 클래식 기타를 통해서 그 기타를 배웠고 지금도 가끔은 연주에도 참여를 하고 후배들과 또 선배님들과 연주 활동을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대학 때 친구가 됐던 기타를 지금도 가까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 있잖아요. 예. 30년 투자하신 거 아니에요? 예, 횟수로는 30년이고요. 예.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좀 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주말에 뭐 연습하고 그래도 친구처럼 이렇게 기타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기타 얘기 조금 더 해주세요. 기타에게서 우리 그냥 대중적인 그 유행가 반주하는 정도 기타가 아니라 클래식 기타 쪽을 하셨다면은 그 각별한 나름의 느낌이 또 즐거움이 있었을 텐데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기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굉장히 치고 싶었던 악기였고요. 그 당시는 이제 통기타를 주로 쳤었고 대학교 와서 이제 클래식 기타를 입문을 했고 직접 악보를 보면서 그 통기타와는 다른 그런 어떤 클래식 쪽의 그런 부분을 기타를 통해서 많이 소양을 갖췄고 공부도 했고 선배들로부터 그런 기술들을 많이 배워서 좀 클래식 기타에 좀 잘 친다라는 그런 소리도 들었고 주로 아주 자주 즐겨 연주했던 자기 주특기만의 그런 곡들이 몇 곡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떤 곡들이셨어요? 예, 클래식 기타 하면 이제 세고비아가 굉장히 유명했고 그 사람이 연주했던 뭐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그다음에 로망스, 그다음에 뭐 라그리마 그런 곡들, 또 마적 그런 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로 많이 귀에 익숙했던 곡들은 쉽게 이렇게 칠 수 있고 전 정통 클래식을 치면 좀 사람들이 좀 지루해하고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인연으로 해금 쪽에 발걸음을 이렇게 하셨는지. 그 회사 행사 때 국악하는 팀이 와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때 해금 독주의 그 레리피라는 곡을 해금을 통해서 듣게 됐는데 그때 그 선율이 굉장히 좋았고 좀 가슴에 와닿는 그런 좀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저 악기를 제가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너무 그 기타에만 집중해 있다 보니까 좀 기타와 그 해금을 좀 접목을 시켜서 요즘 그 퓨전 음악이 대중화를 이루다 보니까 제 꿈도 제가 해금을 좀 배워서 기타에 한번 접목을 시켜보고자 하는 그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금과 세월이 얼마나 되셨죠 지금? 그래서 그 배우려고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잘 가르쳐준 강습 장소가 좀 어려웠었고 그래서 학원을 좀 다니다가 집에서 개인 레슨도 좀 받고 했었는데 1년 전에 해금협회라는 이 사이트를 알게 됐고요. 그래서 1년 전에 고대 이쪽 그 평생교육원에 등록을 하게 됐고 또 안진선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강의와 그런 테크닉들을 많이 배워서 지금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타하고 해금하고 이렇게 악기 같이 경험해 보시니까 해금 쪽에서 나름 충격받은 일이 한두 가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예, 그 기타는 이제 운지가 딱 그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음을 내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는데
해금은 그 절대음감을 가지고 그 손으로 눌러서 그 음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음을 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음악을 오래 했다 해도 해금이라는 악기를 제대로 다루려면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연습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소 해금에다가 시간 들을 시간이 있던가요? 생활 속에서 연습할 시간.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요. 생각 같아서는 매일매일 하고 싶은데 직장 관계도 하지 못하고 주말에 집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가족들이 좀 싫어합니다. 음도 정확하게 안 나고 그래서 이제 싫어했는데 일주일에 강습할 때는 한 3시간 정도 교육할 때 그때가 그 유일하게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강습을 몰아서 일주일에 한번 3시간씩 할 수, 그렇게 정말 하고 있나요? 예, 화요일 날 제가 7시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막한 10시까지 예, 연습을 합니다. 단체도 하고 개인적으로 지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던가요? 주로 교육은 그 안윤선 선생님이 교육을 주로 해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또 회장님께서 별도로 또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고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해금이 그래도 국악기 쪽에서 가야금하고 어깨를 겨룰 만큼 인기들을 얻고 있거든요. 서양 음악, 기타 30여 년을 연주해 오셨는데 그 음감으로 해금 음감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전통 음감에서 느끼는 것하고 해금으로 서양 악곡 연주하는 것하고 느낌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어떠셨어요? 네, 그 악보상으로는 그렇게 그 어려움은 없는데 그 표현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머리로는 되는데 실제로 음을 내는 부분은 어렵죠. 해금을 통해서 정확한 음을 내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지금 그림을 그려봐도 기타도 왼손이 운지를 하고 해금도 역시나 이 현을 왼손으로 하죠. 운지를요. 거의 달인의 경지로 갔을 텐데 기타 30년에 해금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군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 연습하고 그럴 때 나름 그 음을 찾아서 굉장히 많은 도전하셨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정확한 음을 구현하셨던 분이라 나서 해금에 임할 때 해금과 내가 요즘도 적대적 관계입니까? 아니면 서로 간에 어떻게 타협을 하세요? 지금 연습할 때.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그 기타와 해금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은 하진 않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같이 표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림을 계속 그려가고 있고 나름대로 서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악기들만의 장점을 잘 끌어내면 된다면 좋은 음악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국악 퓨전 음악곡들이 동서 음악 악기들이 만나서 서로 어우러지는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고 또 좋은 작품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송승환님께서 꿈꾸고 있는 일이 기타 30년의 세월을 해금 한또 30년 얹어야 그게 서로 얻게 되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계속 저도 이 해금을 좀잘 배우고 싶고요. 잘 표현하는 그런 제 악기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 현재까지 해금과 친구한 송승환님의 연주 잠깐 청해 드려야 되겠어요. 어떤 곡 잠깐 선보여 주시겠어요? 제가 과거부터 한번 연주해보고 싶었던 그 진도아리랑 한번 연주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송승환님의 해금 진도아리랑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네네.
예, 예 송승환님의 해금 진도아리랑 들었습니다. 예. 앞으로 해금하고 친구하면서 꿈꾸는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니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해금에 지금 접근하고 계시는데 우리 송승환님은 해금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끔 안 하시나요? 네, 그 제가 퓨전 음악을 이렇게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도 해금 뭐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이 잘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또 해금을 배우고 있지만 나름대로 추후에는 기타와 해금이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음악 그런 곡들을 좀 발굴을 해서 해금을 대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좀 방향으로 저도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혹시 송승환님 정념이라는 악곡 들어보셨겠죠? 예. 예. 그것도 하나 중요한 출발점이었고 예. 동서악기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예. 선도해 준 악곡들이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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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승환님은 정념을 넘어서서 묵념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물론 뭐 저도 정념 많이 들어봤는데 네. 그 외국 악기하고 네, 같이 네, 네, 네. 전문가분들이 한 걸 네. 저 들어봤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우리 해금협회 나름의 그런 특색을 가질 수 있게 그리고 또 선생님도 나름대로 창작 그런 부분 새로운 곡들을 직접 받아서 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서 네. 저한테는 아주 그 새로운 신선한 네.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도 그에 못지않게 네. 좀 새로운 분야를 할 수 있는 그런 데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 기존에 있는 곡을 기타와 해금이 연주할 수 있게끔 편곡해 나가는 것도 네. 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겠어요. 어떻게 예, 예. 멋들어지게 어우러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건 예. 예, 그냥 반주 정도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뭐 기존의 곡들을 나름대로 좀 편곡도 하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 제안도 하고 예, 해서 예. 새로운 분야를 예. 너무 그 교육에만 하시지 마시고 아.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게 예. 하겠다라고 좀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같이 해금 공부하고 계신 분 중에서도 기타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 계실 거예요. 예, 아마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해금 몇 대, 기타 몇 대가 예. 만나면은 또 그것도 새로운 예. 즐거운 만남이 되지 않을까도 싶고요. 예. 시도는 아직 안 해보셨나요? 예, 그 아직 그 반이 서로 시간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서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화합의 네. 장을 마련을 해서 네. 각자 그 개인적인 네. 그런 특색 있는 부분들을 잘 살려서 네. 좀 조화를 잘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예. 집안에서는 예, 연습하고 할 때 예, 요즘 금지되어 있는 악기 아닙니까? 그럼 이 집안에서는 어떠셨어요? 아, 뭐 그렇게 큰 소리를 내진 않지만 예. 그 잘만 연주하면 예. 뭐 이웃도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그 주민한테 항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제일 가까이 계신 분한테는 어떠셨어요? 제일 가까이 계신 분이 혹시 항의하거나 그건 아닌데 하고 예. 그 어떠셨어요? 뭐 집사람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처음에는 굉장히 싫어했는데 예. 요즘은 제가 이제 계속 이걸 배우고 노력하고 하니까 지금은 예. 좀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연주 한다고 할 때도 예. 잘 하라고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단체 연주 무대 올라갈 때는 예, 박수 부대로 예. 이렇게 나오는 정도는 됐군요. 예.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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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송승환님 예. 기타 30년 앞으로 해금으로 또 30년 예. 그래서 멋진 기타와 해금의 세계를 펼쳐보시겠다는 그런 꿈을 얘기해 주셨는데 예, 이미 해금에 바친 세월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해금에 빨리 시간 좀 더 투자하셔가지고 예. 예, 멋진 연주 무대 한번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송승환님 말씀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